안녕하십니까, 마삐용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얼마 전에 영상 보셨을 겁니다. 우리 이제 GSX R125 컵에 출전했었던 머신입니다. 그 머신을 여러분께 시승 리뷰로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GSX R125입니다. 단기통 125cc DOHC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이 녀석은 스즈키에서 왜인지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. 멸치기와 같은 포지션의 그런 바이크를 왜 굳이 GSX R 라인업에 편입을 시켜놨는지 말이죠. 그런데 말입니다. 막상 타보고 나면은 왜 그런지 알 수 있었습니다. 비단 출력은 떨어지지만 차량 움직임에서 오는 마치 미들 클래스 이상의 4기통 레플리카를 마치 타는 듯한, 출력은 아니지만 오토바이에서 오는 이 지오메트리, 운동적인 그런 반응성,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해 올라와서 요거는 R125, 요거 GSX R 라인업에 들어가도 되는, 뭐 이름에 어울리는 그런 녀석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. 출력도 뭐 사실 지금 현재 국내 판매되고 있는 125cc 클래스 중에서는 거의 탑급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약 19마력의 출력을 낸다고 합니다. 브레이크 성능도 그에 부족하지 않는, 동력 성능에 비해서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근데 스즈키가 예전부터 브레이크가 좀 병신이라는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. 이제 좀 극단적인 라이딩을 하다 보면 브레이크 성능이 좀 부족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, 제가 봤을 때는 뭐 요 클래스에서 요 정도면 충분해 보입니다. 사실 저배기량 라인, 출력이 낮은 바이크들은 스로틀 오픈만 해도 충분히 감속이 되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나 급격하게 끼어드는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브레이크를 잡을 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. 또 근데 이걸 또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. 125cc 늘려서 브레이크 안 잡아도 된다더라, 그런 뜻이 아니에요. 요 녀석이 들어가는 엔진은 동남아 쪽에, 지금 이 녀석이 태생은 사실 동남아 쪽에서 온 녀석입니다. 동남아 쪽에 사트리아프 또는 이제 스즈키 레이더라는 모델이라는 언더본 타입의 그런 바이크가 있는데, 그 바이크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. 뭐 이번에 GSX R125 컵에 출전하면서 뭐 특별한 튜닝 상황은 없고, 보시다시피 백스텝하고 풀 시스템 머플러만 들어가 있습니다. 레플리카 라인업에서 막내인 만큼 요 녀석의 시트 포지션하고 핸들 높이, 뭐 여러 자세들은 사실 본격적인 레플리카에 비해서는 조금 유하다, 그렇게 좀 턱이 높지 않아서 부담이 좀 비교적 적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약간 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차량 가격은 저렴하기는 한데 출력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. 사실은 출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차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스즈키 레이더 차량과 좀 비슷한 플랫폼인가 싶을 생각이 들어요. 차대 형상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원래 본격적인 기역자 프레임이 아니고 측면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카울러 덮어놨습니다. 안에 까보면은 약간 좀 부실하게 생긴 듯한, 좀 엉성한, 좀 부족한, 아쉬운 그런 2% 부족한 차대가 보여지는데, 요거는 카울을 뜯었을 때만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뭐 겉으로 보여지는 건 사실 요 디자인 커버인데 조금 요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.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어요. 요 녀석은 또 동급에서는 볼 수 없는, 그렇죠, 스즈키가 사소한 부분에서는 힘을 좀 덜 뺍니다. 스마트키, 동급에서 보기 힘든 스마트키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. 근데 조금 신기한 방식의 스마트키더라고요. 키 노브 자체가 끝에 열쇠가 박혀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. 그게 조금 신기했는데, 그래도 스마트키라는 게 어디냐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트리플 R 같은 경우에는 버튼 방식의 스마트키가 적용되어 있지만, 연료 탱크를 개폐하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잭나이프 키 타입의 스마트키를 채용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사실 그렇게 들고 다니기도 번거롭잖아요. 잭나이프 타입은 뭔가 쇳대 느낌,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이 나지만, 요거는 깔끔한 스마트키만 들고 다니면서 열쇠를 뽑아가지고 주유할 때 빼서 쓰실 수도 있고, 뒤에 수납 공간도 여실 수 있습니다. 조금 아쉽지만 아직 매뉴얼 바이크 쪽에서는 연료 탱크를 스마트키 전자식으로 개폐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는 바이크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. 동급에서만 유일하다 하긴 그렇지만, 125 라인업에서는 보기 힘들었어요, 과거까지는.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125cc 바이크 이상들은 지금 ABS가 의무가 되어버렸거든요.
지금 요 녀석 GSX R125 같은 경우에도 ABS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다만 염가형 ABS다 보니까 뭐 코너링 ABS, 프로 ABS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짜 깡통 ABS 없는 것보단 낫지만 간혹 가다가 ABS가 조금 멍청한 짓을 하는 씹히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. 뭐 ABS가 한번 터지면 ABS 강도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. 코너에서 사실 코너링 ABS 이외에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는. 하지만 초보분들한테는 오토바이를 구매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. ABS와 전자장비 유무. 근데 좀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ABS나 전자장비 유무가 오토바이 선택하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. 다른 부분을 보신다면 모르겠지만 ABS와 전자장비 유무 있으면 좋지만 그 전자장비 유무가 글쎄요 큰 도움이 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. 바이크에서 보기 어려운 지역 장애가 가능하죠. 스로틀 불기가 가능합니다. 아무래도 어필에서는 부족한 출력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. 근데 125에서 뭘 감안하겠습니까? 이 정도면 충분하지. 녀석은 작고 가볍고 부담은 적지만 레이저 레플리카의 운동성, 움직임의 특성 같은 것들을 아주 저렴하고 부담 없는 그런 수준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. 출력이 높은 오토바이들 다는 아니요. 사실 대부분은 직발이 쏠 때 오토바이 출력이 부족해서 배기량을 업그레이드를 하고는 합니다. 대부분 그래요. 근데 기본기가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본기가 채 되지 않는 분들이 고배기량으로 넘어가서 사고가 나고 뭐 큰 문제들이 발생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. 순위 배기량 업 뭐 내가 돈 주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본기부터 다지시는 게 좋죠. 오토바이는 원래 예전부터 아무나 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. 스킬이 없으면 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. 재밌네. 저배기량 바이크다 보니까 저 RPM대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쁜 인상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스즈키 맛이 나는 제대로 된 125cc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.